카카오 패밀리는 올해도 통했습니다. 작년 카카오 게임즈가 흥행 상장한 데 이어서 올해는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 페이도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카카오 패밀리의 기업 공개 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직전 고평가 논란에 규제 이슈까지 겹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금융 플랫폼 강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장을 준비하는 패밀리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추진하며 카카오 패밀리의 흥행 바톤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플랫폼 1등 기업으로 카카오 택시와 대리기사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를 5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는 웹툰과 웹소설, 음원 유통, 연예 기획, 드라마 제작 등을 망라한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기업 가치는 1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스파이크 박스주가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판매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삼성그룹이 제2의 반도체 신화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이오 산업에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정식 품목 허가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국내 판매를 정식으로 허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존 림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국내 판매가 정식 허가되면서 해외 현지 정부로부터도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은 필리핀과 콜롬비아 등에서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원준 LX홀딩스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하자 어제 LG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LG는 7.36%가 떨어진 8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LG전자는 4%, LG화학 5% 등 LG 계열사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LX그룹은 구원준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4.18%를 매각하고 이 매각 금액을 활용해서 구광모 LG 대표 등이 보유한 LX홀딩스 지분 32.32%를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4월 LG와 LX의 인적 분할 이후 주식 교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가 약세의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며 이번 블록딜로 계열 분립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내년 미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제휴를 맺은 하이브와 함께 합작 법인 형태로 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메타버스와 NFT 등을 유력한 사업 아이템으로 꼽았습니다. 두나무는 어제 간담회에서 하이브와 함께 미국 내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며 여러 회사와 협력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NFT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는 관련 은행 및 회계 법인과 접촉한 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밖에도 두나무는 2024년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자해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인 ESG 전략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 하반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던 식품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해 가공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분이 내년 1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농심은 3.14%가 오른 31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농심 주가는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 14.4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농심보다 높은 삼양식품은 상승세가 더 강했습니다. 이달 들어 19.52%가 오르며 단숨에 하반기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CJ제일제당은 10.73%, 오리온과 오뚜기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21.2%가 증가했고 특히 올해 가공식품 예상 수출액이 11억 3,3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오리온과 농심, CJ제일제당을 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이 내년 초 카카오만의 장점을 살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처음 선보일 계획입니다. 출범 2년 만에 진정한 증권사로 거듭나는 셈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확산한 주식 투자 문화를 카카오라는 플랫폼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1위 증권사보다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주식 투자에 익숙한 고수가 아니라 주식이 어렵고 투자가 서툰 초보자들이 내년 초 선보일 MTS의 주요 타겟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출범한 지 1년 만에 계좌 500만 개, 펀드 상품 가입자 3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테크핀 증권사로서의 DNA를 더욱 공고히 하고 3,7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모회사 카카오페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최근 이번 주 들어서 FOMC 회의를 좀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관망세 속 좀 시장이 좀 약세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좀 생각해 보는 시간 좀 간략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제 또 미증시에서 다시 한번 또 재부각된 오미크론 변이 우려감과 더불어서 이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 결과가 나올 수 예상되고 있는 FOMC 회의 결과 또 우리 전일 P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다시 한번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은 전일 미증시에도 하락세를 좀 연이어 좀 나왔던 모습 등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그래도 좋지 못한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진 것 대비해서 최근 체감도는 좀 덜한 점은 우리 증시는 그제 지수 조정을 좀 맞았었다라는 점 또 그리고 그간 또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상승하지 좀 못했었던 우리 증시 흐름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기보다는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 뭐 지수가 그래도 하방을 좀 다지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들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가 뭐 음식류 업종의 반등 등이 지수 하방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된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급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종목, 업종별 차별화 장세에 대한 대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우리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러한 거래 대금의 급감 속에서 이 박스권 주가를 형성하는 흐름이 강하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단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로 반등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전고점 부근 박스권 상단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등 이런 단타 매매성 흐름이 개인은 물론이고 일부 기관 물량도 이러한 단타 매매에 동참하는 모습 등은 이 박스권 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와중에도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좀 업황 자체가 요즘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판가 인상과 더불어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면서 원가는 줄고 또 판가는 증가하는 이런 이익 증가 사이클을 초입에 좀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내수에 더불어서 식품 수출 역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상승 배경으로 다시 한번 꼽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농심, 오리온,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의 주가 흐름 일단 관찰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흐름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우리 시장 이 낙관도 또 비관도 할 수 없는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이다라는 점 그나마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견고한 점 등과 더불어 어느 정도 하방이 좀 막혀있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 답답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을 예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말은 쉽지만 우선 뭐 신규 자금이라든가 현금 비중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하실 때 신규 매수에 있어서 최소한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면 차트를 보셨을 때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또 상승 시에는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조금은 느슨하게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과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들 좀 꼽아놓으시고 좀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한 종목들 3, 4개 정도는 꼽아놓으시고 어느 정도 가격대 오시면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만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부터 이 가동률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좀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완성차 업체들 이 칩 부족 사태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좀 있었던 모습,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만도가 연간 목표로 세웠던 수주 목표를 이미 3분기에 좀 초과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최근 좀 일부 생산 차질이 완화되면서 이 가동률 회복에 따른 실적 회복까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은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삼아볼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는 이 자율주행 등의 모멘텀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 등의 이런 신 모델의 핵심 부품사로서 만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런 뭐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 ADAS 공급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 또 그리고 뭐 리비안을 포함한 주요 미국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도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화기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주가 흐름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저가 매수를 노려볼 법한 이런 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매력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배경엔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이 소재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뭐 식품 관련 업종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 관련 업종도 판가 인상 등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인데 동화기업 역시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원가 상승분을 좀 판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점과 더불어 이런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이제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시가총액 2조 원 이상 평가가 좀 보수적으로 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1조 8천억 원 수준의 시가총액은 저평가 수준으로 인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만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 매력이 커지고 있는 동화기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